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경건한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여태까지도 안 오셨는데 아,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아, 성경에 보면은 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에는 경건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경건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살고 그냥 겉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성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경건하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 정말로 이렇게 좀 침묵하는 상태에서 정말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어로 보면은 godline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godliness라는 말은 God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godliness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갖다가 의미를 하는 것인가? 주님처럼 행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또 주님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정말로 그러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또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는 경건의 정말로 연습이나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저는 이렇게 신앙에서 성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사라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로 주님을 닮는다는 것, 주님을 정말로 닮아가고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거의 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이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이나 3장에서 고린도후서 2장이나 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또한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품만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또한 경건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 자꾸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이 똑같아지기 시작하고요. 행동이 똑같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중요한 게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랑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도 같이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로 신학교 때 제가 철치 미니쉬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유트 미니쉬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페이퍼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페이퍼를 쓴 가운데서 제가 어떤 페이퍼를 썼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학교하고 고등학생들이 정말로 이 친구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예.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친구가 주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정말로 유혹도 받게 되고 같이 지내면서 그 모든 것이 행해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고요. 서로 닮게 되고 서로 같아지는 것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를 타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을 안 하면은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계속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것을요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경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회를 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 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회를 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기회가 언제냐. 바로 홍수가 범람할 때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일, 여러분들을 깨우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은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바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아니라고 잘 되잖아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서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할기 허리케인 왔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번에 드는 돈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데미지를 갖다가 드는 돈이 얼마냐 200 빌리언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의 300 빌리언 가까이 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정말로 고쳐야지만이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얼마가 온 것은요, 여러분 전기를 갖다가 다 끊어버렸어요, 그냥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전기 개선을 갖다가 다시 해야 된대요, 플로리다가 지금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헐기.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아, 이게 주님 오실 날의 징조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깨어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모든 것이 다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그런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팀 티보라는 선수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선수예요. 근데 잘 못하는 선수인데 정말로 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포스 코롤에 계속해서 그가 이기고 이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가 첫 번째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게임을 했는데 그 코르백으로서 야레지를 던지는데 야레지를 얼마나 던졌는지 아세요? 316 야레지를 던졌어요. 근데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6.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이, 우연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도록. 그것도 316 야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하신 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아예 우연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항상 우연이야. 믿는 사람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뉴스에서는 뭐 이렇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상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상 기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환경을 갖다가 보호하지 못해서 예. 연료를 갖다가 너무나 많이 뿜어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환경을 망쳐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그 모든 홍수와 그 모든 것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을 알리게 되는 좀 믿으시길 바라요. 이 모든 것이 왜 임해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 이런 것을 갖다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 번째로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기회를 타서 여호와를 만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탄다는 것이 없어요.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만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기회를 타서 여호와를 만날지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구약에서 있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게 왜 다른 줄 아세요? 구약하고 신약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항상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절기 때마다 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 나아갈 수 있어요.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이 그게 다른 거예요. 신약은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나한테 나올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줄 아세요? 신약 사람으로서 신약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냐 구약은요 함부로 주님 앞에 못 나가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 절대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또 기회를 타서 나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차 타고 나고 운전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항상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질 않아. 여러분 어쩔 때는 TV가 더 재밌어. 어쩔 때는 뭐가 인터넷이 더 재밌어. 어쩔 때는 뭐가 더 재밌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서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정말로 맛볼 수 없는 특권인데 이것을 우리가 남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쓰지 않는 것.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믿으세요? 아멘?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구약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은 그곳에 계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오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요한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믿는 지점에까지 몰아간다. 인내성이 있는 영은 믿음이 축복을 붙잡고 주장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자리에까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근육에 운동을 시키도록 당신을 이끌어 가심으로써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그의 은혜
높은 곳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을 지연시키도록 유도한다. 토리에는 이와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필요로 하는 말을 얻는데 수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거듭거듭 되풀이하여 간구하도록 강요받은 훈련보다 더 축복스러운 기도의 훈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흔수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요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응답을요 늦추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운동하는 게 기도로 영적으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것들이 확대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아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영으로 살면 하나님처럼 산다 하게 된다 그랬어요. 영으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영적 운동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하나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오래 참고, 주님처럼 인내하고, 주님처럼 정말로 신실하고, 주님처럼 충성되고, 주님처럼 정말로 평화를 갖고, 아멘?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희락을 갖고, 성령의 열매들, 주님처럼 절제하고, 여러분, 아니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주님처럼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 예언, 믿음, 아멘? 그 모든 역사,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24시간 열려있어요. 그 문은요. 기도의 문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는 이 경건한 자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 저에게 미치지 못하며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환난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무엇을 말합니까? 두 번째로는 경건한 자에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 경건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보호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잡아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는요, 천사들이 감옥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고 또 풀어줘요. 정말로. 천사 봐. 그럼 나아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좀, 그럼 다시 잡아와. 또 다시 잡아와서 이번에는 감옥에 못 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신경하다가 나중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들 가만히 놔두라. 율법사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말리엘은.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세요.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거면은 너희가 막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는 스스로 자멸할 거니까 가만히 놔두라고, 그냥.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들이 힘을 얻게 되죠. 능력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공격당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그리고 정말로 핍박도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오니 나를 보호하시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요, 마귀가 계속 틈을 타는 것이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틈이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걸 볼 거예요. 문제가 안 일어나요. 네. 이상한 문제들이 안 터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맨날 차가 고장나고 맨날 지붕 새기 시작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집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있고, 뭐가 해결 안 되고 있고, 자꾸 문제가 터져.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경건 훈련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틈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그걸 차단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안 터지잖아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예. 문제가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자유롭게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근데 문제가 자꾸 터지잖아요.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맨날 스트레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자 양육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벌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차단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더 있어요. 아멘.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문제가 터져. 여러분. 일에 나가서도 계속 문제가 터져.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경건한 자의 축복이 평안이라고 믿어요. 경건한 자는요, 항상 이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은신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안 일어나요. 시간을 더 벌어요. 주님께 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시간을 더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이에요, 그냥. 더 많이 잃어버려요. 이것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 삶에. 여러분, 질서도 없고, 평안도 없고, 문제 때문에. 근데 항상 기도하는 삶을 갖다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문제를 딱 막아주세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미리.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그게 경건한 자가 이 땅에 받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평안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삶을 보장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냐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로는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을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 하냐면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이나 너 저희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오잖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노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의 생각의 고집과 아집이 되게 강한 사람이 바로 노새예요. 예. 그걸 무너뜨리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요. 예.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게 노세예요. 네. 말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야. 생각이 여기저기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주 그냥 다 나눠져 있어, 생각이. 네. 그러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고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 정신이 없어요, 그냥. 네. 생각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아직 새롭게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계해도 훈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 전 성경에 보면서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거는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가르쳐,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옥토바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자가 과거에 사막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아가가지고 정말로 운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되자마자 한 운둔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운둔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장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어떤 사람을 방문했을 때 상대방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말하지 마시오. 에바그리스는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아 잘못을 뉘우치며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바그리스의 침묵이 수도자의 삶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줄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을 습득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전도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무나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쩔 때는 그 앞에서 침묵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문제는 어쩔 때는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그래요. 너무나 판단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어쩔 때는 너무나 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내 주장하는 것 나를 갖다가 어떻게 그걸 피하라고 정말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침묵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하기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어쩔 때는요, 진짜 진리의 말씀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벌써 안 받아들여요.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또 그 사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특별히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기분 나빠해요.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도요, 고난이 와요. 그럼 마음이 낮아지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요, 정말. 그런 말도 들어가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안 받을 거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의 안개예요. 귀의 안개예요. 귀예요. 여러분, 은을 7번 연단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귀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이면요, 이 씨앗 하나 가지고 나무를 키워가지고 정말로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그죠? 말씀은 귀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세상 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의 복음서에서.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앞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다 우리가 적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걸 찾아요. 저는 그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면 속기 딱 쉬워요. 그냥.
내가 그냥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요. 하나님의 잣대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내가 만든 잣대가 아니라 세상이 만든 잣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잣대를 낮춰서 왔어요. 다. 내가 만든 잣대. 세상이 만든 잣대. 그러고 나서는요. 아,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자아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의 삶이에요.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시죠? 집에서 하려고 하시죠? 네. 아예 트라이를 안 하세요? 네. 하시죠? 만약 여러분이 성경이 안 읽혀지거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해진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것도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겁니다. 어쩔 때는 성경이 10장 있는데 20장 있는데 도무지 안 들어와요. 성경을 읽었는데 20장을 읽었는데 성경을. 도무지 안 들어와. 근데 내 마음이 부해져 있어. 기도가 안 돼. 내 마음이 부해져서 그래요. 거짓되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근데 내가 말씀이 안 읽혀지고 기도가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부해져서 그래요.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거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우지 않는 이상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맛을 본 사람들은요, 성경의 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맛도 잃어버려요. 기도가 보행하게 느껴져요, 정말로.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도 안 되죠. 기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시 또 세상을 찾는 거예요. 그죠? 또 유튜브 봐. 네. 또 드라마 봐. 네. 보행하니까,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이 부해지면 그렇게 돼요. 성경도 안 읽혀지고 기도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훈계하실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어떤 형제와 자매를 만났어요. 제자형이 이렇게 같이 하는데 밤 12시까지 얘기해요. 9시 반에 끝났는데 밤 12시까지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모를 너무나 배가 고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와요. 내 안에서. 자꾸 끄집어내니까. 자꾸. 여러분 성교감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도 말씀 전할 때 좋은 사람 없어요. 다 경청하고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목회자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는 그 맛으로 성교한다고 믿어요. 정말로. 네. 이런 중국 같은 데 가잖아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들어요. 그렇대도 지겨워하지 않아요. 지하교회 같은 경우는요. 근데 여기는 조금만 더 시간만 늘려도 그냥 지겨워서 못 들어.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을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나 여러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정말로 사모하세요. 이게 꿀처럼 정말 달고 우리 그래야 돼요. 아멘.
정말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정말로 사모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으로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찾지 않아요. 의원을. 그런데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의원을 찾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부어줘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가 성령님이 너의 안에 들어오시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들어오시려면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픈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내 주장과 내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막혀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주장을 가지고 있고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오픈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사람. 귀가 없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하게 돼. 왜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거니까, 먼저 듣는 사람.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어떤 제사보다도 더 귀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도 더 귀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